안녕하세요, 여러분. 눈꽃마녀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우리가 누구나 궁금해하는 전생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최면으로 자신의 전생을 여행하기로 결정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실험자는 우리 신딸 사신장군 이은희입니다. 이은희 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당히 긴장한 게 역력한데, 네. 오늘 준비한 차는 이렇게 향기로운 차인데 허브차예요. 로즈마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색상이 참 예쁘죠. 이 차를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면서 향기도 맡아보고 릴렉스. 이 체면은 편안하지 않은 마음에서는 또 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향기롭지 않나? 네.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아, 편안하게. 네. 어릴 적에 내가 가지고 놀았던 애착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많이 긴장된 게 보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즐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눈꽃마녀의 눈동자를 보고 늘 하던 대로 눈을 마주치고 손가락을 보고 하나 둘 셋 움직이고 딱 소리가 나면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질 겁니다. 눈 마주치시고 하나 둘 셋. 이은희는 깊은 잠에 들어간다. 아주 깊은 어느 곳에 내 몸이. 자, 들어갔으면 엄지손을 들어보세요. 자, 그 앞에 계단이 하나 나오네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계단을 오르면 앞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보이시죠? 그 문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어보세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면 그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하나, 둘, 셋. 되게 밝아요. 밝은 빛이 보이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 보이나요? 꽃. 꽃? 들판. 넓은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펼쳐져 있어요? 네. 그럼 그곳에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럼 자신의 발을 보세요.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맨발이에요. 그 다음에 옷을 보세요.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노란색 치마를 입고 있어요. 노란색 치마? 네. 그게 의복이 시대를 말해준다면 대충 어느 시절의 옷 같은가요? 한복 같아요. 한복? 네. 자, 그 풀숲을 조용히 걸어보세요. 바람도 불지 않나요? 바람도 불어요. 바람도 불죠.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요. 풀향기가 나고 꽃냄이 나고.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구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엄마를 기다리시나요? 네. 지금 당신은 나이가 몇 살로 보이나요? 13살? 엄마를 기다리는 13살의 본인이 어떤 느낌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모르겠어요. 엄마를 못 만나나요? 엄마가 지금 나타났나요? 내가 부르는데 안 왔어요. 왜 그곳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망가? 우리 이윤희 씨를 버리고 떠나는 건가요, 엄마가? 도망갔어. 내가 못 잤는데 그냥 갔어요. 못 잤는데도 그냥 가셨구나. 외쳐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엄마와 이별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막 화를 내고. 화를 내면서 하던 말 기억이 나나? 내가 필요 없대요.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 없대요. 그 시대에 나는 무엇이었던 것 같아? 13살의 어린 소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다, 고귀하다, 노비다, 시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평범? 평범해요.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 가슴이 많이 아픈가요? 네.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나요, 아직도? 아줌마들이 있는데. 아줌마들이 본인한테 뭐라고 불러요? 나쁜 년의 딸이라고. 나쁜 년의 딸이라고. 애비 없는 애라고 불러요. 애비 없는 애라고. 이윤희 씨,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세요. 지금 현세에서 같은 얼굴이 있는지 보세요. 오빠. 오빠가 지금 본인의 오빠가 같은 얼굴을 하고 그곳에 있습니까? 네. 그 시대에 당신하고 어떤 관계죠? 저한테 혀를 끄끄끄 차요. 모르는 사이 가족이 아닌 관계? 네. 그 사람을 보면서 본인 마음이 어때요? 무서워요. 두렵군요. 네. 그럼 지금 현재에서 21세기에서 오빠에 대한 느낌이 본인은 어때요? 그냥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전생에 오빠의 얼굴이 동네 사람이고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의 얼굴과 현재 나의 형제로 다시 만났을 때 그 기분 나쁘고 화나고 불쾌한 감정이 용서가 될까요? 싫어요. 싫어요.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고? 엄마는 없어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나요? 네. 현세에 내가 아는 사람과 과거의 엄마의 얼굴이 겹쳐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 어느 선생님? 박은순 선생님. 누구? 박은순 선생님. 박은순? 네. 학교 선생님이었나요, 그분이? 아니, 저 키워주신 분. 키워주셨던 분. 자, 목소리에 집중하고 윤희 씨는 다시 뒤돌아서서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그 문을 통과했나요? 네. 그리고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본인이 제일 가슴 아픈 기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고통. 그 고통과 마주하세요. 그 고통이 무엇인가요? 어느 거죠? 아빠가 오빠랑 나를 두고 집에 왔는데 아빠랑 오빠가 아빠가 오빠랑 나랑 동생을 집에 두고 왔나요? 그때가 몇 살 때죠? 6살. 그 이후에 아버지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나요? 지금의 아빠를 보면 기억이 더 날까요? 아빠를 볼 때마다 감정이 어떻게? 도저히 보니까 무서워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거지라고 놀리고 병 던지고 돌 던지고 거지라고 놀리고 무서운 애라고 놀리고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죠. 지금은 윤희 씨 신을 모신 제자가 됐잖아요. 네. 제자가 되고 나서 지금도 본인한테 누군가가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못 배웠다고 엄마 없이 자랐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마음속에서 두려운 게 어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시는 나 안 볼까 봐 다시 혼자 될까 봐 그거구나. 너무 무서워요. 자, 이윤희 씨. 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내뱉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지금 당신한테 들리는 목소리 눈꽃마녀 신어머니죠? 네. 신어머니는 자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당신은 전생처럼 버림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별을 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과 맞섰을 때 신엄마가 있다는 곳에 위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하면서 따라하세요. 나는 엄마가 있다. 나는 엄마가 있다. 나는 신의 제자다. 신의 제자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 이제 마음속에서 사무쳤던 멸시와 버림과 아픔의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온한 본인을 느껴보세요. 이젠 외롭지 않고 이제는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성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등 뒤로 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개의 계단을 다 내려오셨어요? 네.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누군가의 멸시가 있을까 봐 내가 불안해했던 모든 것에서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네. 내 전생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의 두려움이 남들보다 컸을 거예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고 이윤희 씨한테는 또 다른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느껴지시나요? 이 희망적인 무엇인가가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그러면 전생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픔의 비밀의 열쇠를 열었기 때문에 극복하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을 등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따사로움을 느끼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죠? 파랗죠? 그 하늘을 보면서 가슴을 활짝 펼치시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소리와 함께 현실로 돌아옵니다. 두 눈을 가득 담으시고 하나 둘 셋. 아, 눈 뜨세요. 은희야 어때? 몸은 저래요. 저려? 근데 나도 너 머리 많이 나니? 그래서 네가 어떨 때는 엄마가 야단도 많이 쳤는데 이렇게 공황장애처럼 정서 불안이고 왜 이렇게 붕붕 떠다닐까 내가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고심을 하고 오늘 전생 체험을 해보니까 과거의 그 전생의 기억에서 외톨이가 되고 어려움을 받은 그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늘 안정되지 못했던 건데 오늘 그 원인도 알고 새로운 부모가 있으니까 신의 엄마가 있으니까 그 불안감이 좀 더 차분하게 가면서 신께서 또 지켜주시지 않을까 나는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꿔서 펴먹은 것 같아요. 시원해? 네. 다행이다 야. 여기가 바카삭상 먹으면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짠해 엄마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범어수는 제자로. 이 느낌이 바로 그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업보를 알면 현세가 보이니까.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또 사신이의 상처에 데일밴드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과 애정으로 미숙한 우리 신딸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과 저는 더 많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멋있는 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꽃님들 너도 꽃님들 사랑해요. 하나 둘 셋 꽃님들 사랑해요.